주르륵 얼음이 녹아요. 요즘 박사랭성이 안전사고가 없는 것 같아. 그만큼 박사랭성이 안전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랑 파티에 같이 갈래? 어? 후왕 왔어? 근데 무슨 파티? 클럽? 네! 신눈행성에 살고 있는 신눈공주님이 여왕이 되는 걸 기념하는 파티에 특별히 후왕님만 초대되었습니다. 뭐, 나랑 같이 가고 싶으면 데려가 주도록 하지. 어? 그거 나도 받았는데? 그래? 역시 흰눈공주는 성격이 좋구나. 좋아! 그럼 나를 흰눈행성까지 경호해줄 안전단 로봇? 특별한 기회니까 서둘러야 할걸? 흰눈행성이라 얼음과 눈으로만 이루어진 곳이지. 나 어릴 적 빙하기 때 지구도 흰눈행성과 비슷했어. 얼음으로 된 집에서 살던 기억이 나는군. 대장, 빙하기 때부터 로봇이 있었습니까? 글쎄. 아, 그래서 누가 날 경호해 줄 거냐고! 안녕? 다들 잘 있었어? 임무 마치고 지나가던 길에 잠깐 좀... 블랙이 같이 간대! 그래, 블랙이랑 옐로가 같이 가면 되겠다. 어? 어디로 같이 가? 흰눈행성 도착! 추운데... 나는 갑자기 왜 여기 온 거야? 흰눈 행성은 공기가 정말 좋단 말이야. 그러게, 언제 와도 깨끗한 곳이야. 그럼 얼음성으로 가볼까? 응? 얘들아, 어서 와. 우주선 타고 오느라 힘들었지? 이제 곧 여왕이 될 거라면서? 축하해. 고마워, 다 너희들 덕분이지. 흰눈 공주, 나 목말라. 물 좀 줄래? 병사들이 물을 기르러 갔으니까 2시간만 기다리면 돼. 물을 2시간이나 기다려야 마실 수 있다고? 왜? 정수기 없어? 정수기? 그런 거 없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저기 얼음산 너머에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왜 걸어가? 자동차로 가면 빠르잖아. 자동차? 우리 흰눈 행성엔 없어.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지. 밥이라도 먼저 주면 안 될까? 파티라고 하길래 아침도 안 먹고 왔다고. 그래, 잘 됐다. 지금부터 식당으로 갈 거야. 모두 날 따라와. 여기가 식당이라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응, 우리는 항상 그렇게 먹어. 음식을 보관할 곳이 없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잖아. 냉장고? 없는데. 아무튼 물고기 잡으면 옆에 있는 얼음 그릇에 넣으면 돼. 엄청 무거워 보여. 가벼운 플라스틱 그릇은 없어? 없는데. 흰눈행성에는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잖아.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데? 세상 참 많이 좋아졌지. 그래! 바로 그거야! 뭐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만들어주고 먼 곳은 가기 편하게 자동차와 도로도 만들어주자. 그러면 흰눈 행성도 더 살기 좋은 행성이 될 거야. 옐로, 당장 시작하자. 알겠어, 대장. 계획했던 임무는 아니었지만 옐로, 나도 함께 도와주지. 옐로, 이쪽이야. 알았어. 그래, 좋아. 길이 평평해졌어. 여기도 집을 만들어주자고. 흰눈 행성인들을 위한 집 완성! 흰눈 행성 도시화 완료! 앞으로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써. 정말 고마워, 찰스야. 네, 은하 안전단 철수팀입니다. 찰스야, 오랜만이야. 흰눈 공주야, 안녕. 정말 오랜만이네. 우리가 만들어준 것들은 잘 사용하고 있어? 응, 행성인들이 정말 편하대. 이것 봐, 냉장고를 만들어서 언제든 음식과 물을 먹을 수 있어. 와, 정말 잘됐다. 일회용품도 얼마든지 쓰고 버릴 수 있어서 너무 편해. 일회용품 수저, 포크, 접시, 종이컵 다 만들었어. 일회용품이 편리하긴 하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좀 와줄 수 있니? 뭔가 작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무슨 일인데? 그게 내가 살던 얼음송이 녹아버려서 바닷물 위를 둥둥 떠다니고 있어. 뭐라고? 그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구하러 갈게. 흰눈 행성은 박사랭성과 거리가 멀어서 빨리 출동할 수가 없는데. 우주에 있는 영희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블랙도 흰눈 행성에 같이 갔었잖아. 응, 지금 당장 연락할게. 철수야, 무슨 일이야? 영희야, 지금 흰눈 행성에 있는 흰눈 공주가 위험에 빠졌어. 블랙을 빨리 출동시켜줘. 뭐? 알겠어. 지금 당장 블랙을 출동시킬게. 출동이다!
충전 완료! 게이트 오픈! 블랙 출동! 흰눈 행성에 도착 완료! 흰눈 공주님은 어디 계신 거지? 너! 누가 좀 도와줘! 흰눈 공주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자, 공주님! 꽉 잡으십시오! 블랙 고마워! 너무 무서웠어! 흰눈 공주! 괜찮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엔 천장이 조금씩 녹더니... 천장이 녹았다고? 그러고 보니 예전보다 더워진 것 같기도 한데... 옐로! 블랙! 흰눈 행성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아봐줘! 알겠어, 대장! 자동차가 정말 많아졌는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공기도 탁한 것 같군. 이거 심각한걸? 공장에선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고 있어. 꼭 필요한 물건들만 만들어 쓰는 게 좋을 텐데 말이야. 편해 보이긴 하지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저렇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니 공장이 멈추지 않는 거야. 블랙, 옐로! 흰눈 행성이 위험해진 이유는 찾았어? 그래, 그건 흰눈 행성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야. 왜 그런 거야? 그건 바로 저희들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만들어주고 간 공장들이 흰눈 행성을 위험하게 만들었어. 그게 왜? 우리는 흰눈 행성인들이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만들어준 거였잖아. 물론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하지만 너무 많은 에너지 낭비는 결국 우리 행성과 우리들까지 아프게 만들어. 흰눈 공주님, 이제라도 흰눈 행성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눈과 얼음이 모두 녹아내려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들은 대기,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명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에너지와 자원들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환경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 폭우, 가뭄이 심해지고 심각한 수준의 태풍이 일어나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납니다. 이상기후는 행성이 뜨거워져서 생기며 지구에선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만들어지는 지구온난화는 행성을 뜨겁게 만들고 빙하를 녹게 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많아져서 해수면 상승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자원을 아껴 써야만 합니다. 쓰지 않는 플러그는 항상 빼두고 불을 잘 끄는 것, 그리고 물을 많이 쓰는 욕조 목욕보다는 샤워를 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또 추운 겨울엔 무작정 온도를 높이는 것보단 옷을 따뜻하게 입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종이컵,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을 줄이고 한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 대신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로 바꾸는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들은 단 하나뿐인 소중한 행성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행성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흰눈 공주, 미안해. 나는 흰눈 행성인들이 편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런 행동이 흰눈 행성을 아프게 만들지 몰랐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도 쓰레기가 있네. 빨리 치우자. 병은 이쪽 통에 넣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너도 받아. 이걸로 임무 완료군. 내가 흰눈 행성의 환경을 지켰다고. 잘했어, 철수야. 흰눈 행성 안전수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늦지 않게 환경보호가 시작돼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나도 이제 더 열심히 환경보호를 실천할 거야. 그럼 이만 끊을게. 벌써? 전기도 아껴 써야지. 철수야, 철수! 너무 많이 충전할 필요는 없지. 응? 뭐 하는 거야? 대장, 나 충전 중이잖아. 에너지 절약! 앞으로 충전은 반만 해. 뭐? 뭐지? 정전인가? 에너지 절약! 앞으로 회의는 불을 끄고 대장, 적당해!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은하 안전단 철수팀과 블랙은
많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흰눈 행성의 환경오염을 막아내고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소중한 행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게 하거나 겨울엔 보일러 온도를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이니 하지 말아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울 때는 옷을 가볍게 입고 추울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좋겠죠? 또 물이나 전기를 아끼며 생활하고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을 줄여 자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나 종이, 플라스틱 등을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환경 보호를 하는 좋은 방법이죠. 우리의 소중한 행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은하안전단 테스트,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컵을 쓰는 것이 편하다. 2번, 추울 땐 옷은 가볍게 입고 실내 온도를 높인다. 3번, 재활용품들은 알맞게 분리수거를 한다. 정답은 3번. 그럼 안녕!